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밀양시는 지난 7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차단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반별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유관기관인 한돈협회 밀양시 지부장, 밀양경찰서장, 밀양소방서장, 밀양축협조합장도 참석한 가운데 밀양시는 경찰서의 필요 상황에 따른 교통통제와 인력 지원을, 소방서에는 무안면 마흘리와 밀양 IC통제초소의 수동용 급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돈협회 밀양시 지부에는 비회원 농가에도 1일 1회 축사소독과 방역조치를 독려할 것을, 밀양축협에는 공동방재단 운영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는 현재 축산 관계 차량 소독을 위해 상남면 예림리 소재 거점 소독시설 1개소와 무안면 마흘리, 무안면 신생마을, 사내면 소재 밀양 IC 근처 통제초소 등 총 3개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경계지점인 상동면에도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중입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축 질병 없는 청정도시 밀양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발병 상황은 올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13차례 발생했고 지난 3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마지막으로 확진된 이후 나흘간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